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내기 23회 9번 문제입니다.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네요. 기억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옮기는 거하고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 우리 이사 가고 나면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것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에 병영상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교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다가 강북구로 옮겼으면 강북구청장에게 강남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면 강북구청장이 새로 발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모두 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휴, 폐업, 틀린 것. 징집으로 인한 이병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3번.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휴폐업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죠.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결격 사유에 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법제 10조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 네, 집시법 위반으로,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내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다른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결격 사유고요. 4번에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죠.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으로 202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다음에 징역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이죠, 3년. 등록 취소도 3년, 자격 취소도 3년. 이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개공, 소공이 하지 않는 경우, 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경하고 7인의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요. 소속공인회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죠.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숫자 7일, 이거는 암기 프린트 39번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